자, 얘는 또 40도씨 이상이라 해야지 색깔이 변하는 건데, 그러면 쌤이 체온이 40도씨 이상이 될까? 자, 이 선생님의 손바닥의 온도는 40도씨 이상은 도저히 안 되거든. 그래서 쌤 손바닥으로는 전혀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. 그지? 그런데, 자, 이제 또 40도씨 이상의 고열. 자, 역시나 드라이기로 한번 가열을 해보도록 할게. 그러면 40도씨 이상에서는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게 돼. 그래서, 자, 이 열이 닿은 부분, 그래서 아주 이 뜨거워진 부분은 붉게 또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. 열을 감지해서 색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.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어요. 붉은색으로. 자, 그런데 이런 감열지, 그러니까 이른바 시온 스티커, 이 열에 의해서 색상이 변하는 것을 또 어떤 데도 이용하냐면, 여기 보면, 자, 이 맥주인데, 제 쌤이 좋아하는 맥주예요. 그런데 여기 보면 오픈마크라고 적혀 있는 게 있지, 그지?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한 게 보이는데, 이게 맥주를 마시기에 이 적당한 아주 이제 낮은 온도가 되었을 때,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았을 때는 온도가 좀 높은 상태이고, 그때 오픈을 해봐야 별로 그렇게 맛있지 않다. 뭐 이런 얘기지.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이른바 이제 시온 잉크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열 감지를 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야. 이런 이제 이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요즘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.